전 여행할 때 로컬 음식을 꼭 먹어봅니다. 네, 어쿠스틱 좀 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또 여행 얘기야? 설레게? 로컬 음식 좋지. 이게 그 로컬 음식을 먹을 때 예전에는 항상 검색해서 유명한 데를 갔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검색 안 하고 그냥 거기 주변 지인들 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가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지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진 로컬 음식이랑 실제 그쪽에서 먹는 로컬 음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유명한 뭐 블로그에 나오고 막 그렇지. 검색돼서 나오는 집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 한국 들어와갖고 그 찾아가는 그런 가게들 보면은 그뭐 맛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맛있는 데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가게도 맞아,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 가는 거좀 약간 있죠.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마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지역에 갔을 때그 택시 아, 기사님들의 그 의견을 맞아요. 구해보면은 그뭐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참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이제 기사님들도 아시니까 저 어디 뭐 돼지국밥집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많이들 아유 사람들 거기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잘안 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조심스럽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기사 어디가 맛있어요? 그럼 아 우리 그는 여기 이런 애가 그럼 이제 그런 데 데려가 달라 그러면은 아, 아 되게 맞아요. 뭔가 좋은 정말 로컬들이 먹는 진짜 찐 맛집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게 다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컬 음식은 사실 그 나라 그 사람들한테 좀 그쵸? 이제 맞춰져 있는 그 음식이다 사람들이 진짜 보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는 걸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 번이면 좋겠다. 한 번쯤은 하면 좋겠다. 에 맞아요. 왜냐면 제 세부 갔을 때그 크랩집이 많잖아요. 근데 크랩집이 많은데 그큰 크랩집 건너편에 정말 조만한 크랩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그 우리가 가던 데 절반 가격인데 무제한이에요. 크랩이 좋은데? 좋죠. 근데 맛은 사실 그 약간 말 그대로 그 해산물의 느낌이에요. 그막 양념 막돼 있고 잘 튀겨져 있고 막 그런 이쁘게 게 나온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손으로 막 뜯어가지고 양으로 막 먹고 예, 승부하는구나. 그렇게 먹는 데거든요. 근데 나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자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찾아도 안 나오고 뭐 그런 데 내가 가서 맛있게 그렇지. 먹으면 그게 내 맛집인 거지 뭐. 맞아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게 있잖아요. 에, 그렇죠. 그리고 여행에선 기본적으로 그 여행뽕이 있기 때문에 아, 있지. 약간 뭐좀 어느 정도 적당히 만족도가 있으면은 그게 또 아름다운 기억으로 잘 포장이 돼요. 일단 그래서 몸으로 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그거를 까칠하게 뭔가 그렇죠, 생각하고 막 그렇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계획이 없었던 나만의 직감과 촉을 믿고 한 번씩 그런 어하.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을 쌓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 주변에 생각이 똥촉이 듭니다. 한명 있어서 뭐가 있다고? 똥촉. 똥촉? 아, 통촉. 아 그냥 여기 하면 가. 그냥 여기 가. 그럼 하는 순간 망하는구나. 망해요. 아, 그런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몇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무조건 블로그에 구글 그 평점에 무조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고 가야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아, 일부러 이제 저도요. 해외여행 나가면은 골목 깊숙이 아, 들어가갖고 완전 좋아하지. 아예 한국인들 특히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없는 곳. 들어가면은 맞아. 사람들이 이런 식당에 여행객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쳐다보는데 꼭 가서 아, 좋아요. 먹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나도 그런 거 좋아하죠. 아, 여행 가고 싶다. 오늘은 이 정도 살 거면은 진짜 본인이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이게 어디 가고 그렇죠. 남 얘기 듣고 덜컥 살건 아닌 아, 기타. 그런 건 아니에요. 촉을 믿고 가서 막 집어올 기타는 아닌. 예, 이미 알고 가야죠. 네, OM2H G입니다. G. 저먼 스프루스. 그때 당시에 있었던 OM2H의 그 옵션 모델들 중에 저희가 둘다 원픽으로 꼽았던 네, G. 맞아요. 그리고 사실 리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간 것도 저먼 스프루스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뷰하고 나서 한 번도 매장에서 본 적이 네. 없는 진짜 바로 털려나간 모델. 정말 끝나자마자 네. 날라갔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먼 스프루스 말고 그 OM2H에 관련된 그 기어들의 한 줄평이라던가 예전 그 별점들, 평점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바로 전 시간에 그거 한번 싹 설명을 드렸으니까 OM2H 기본 모델 스쿼드 편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G 모델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32023 모델이고요. 696만 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본 모델이 615만 원으로 가격이 40만 원 이상 올랐죠. 점원도 역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의 700이 다 돼가요. Made in USA. 전장 100.5cm, 무게는 1.92kg, 두께는 98mm입니다.
12프렛 9플렛 뒤틀레 76mm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죠. 저먼스 프로스타.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넥이고요. 니켈 웨이벌리 16대1 기어비의 헤드머신, 본넛의 44.5mm 너트넙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14인치에서 2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이게 355mm에서 660mm죠. 혼합 공률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미디엄 18% 니켈 실버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으르렁으르렁하죠. 아 이거 좀 있습니다. 비교해볼게요. 기본 스프루스하고. 와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오? D 한번 하고 나서 바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로. 네.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떤 차이 느껴지시는지. 일단 일단 해상도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저거를 딱 들었을 때 저거 자체로도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는데 얘보다 얘가 조금 더 화사합니다. 좀 더 화사하고 네, 하이 영역대에 그 뭐랄까 이 하이 영역대 해상도가 좋다고 해야 되나? 날아가지 않고 그 입자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사운드 스트로크가 단단단다라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가면 얘는 그러니까 뭐 있잖아 아이돌이 그런 춤을 출 때 그날따라 컨디션이 되게 좋거나 기분이 좋아서 춤선이 되게 선명하고 크게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날이 있어요. 같은 안무더라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좀 더 뭔가 선이 쭉쭉 뻗고 되게 뭔가 그 더 블링블링해요. 이런 느낌. 네, 훨씬 더 뭔가 좀 리치가 긴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 기분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이쪽이 조금 더 진짜 명호 씨 말처럼 좀 블링블링. 네,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해상도가 더 높아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자, 계속 좀 더 네. 들어볼게요. 좋으니까. 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이런 느낌. 아 좋다. 살살 쳐도 그 느낌이 다 나오죠. 이래서 우리가 점원을 좋아했던 거야 그때. 아 이 진짜 좋아요. 오 왜 이렇게 좋아? 와 이런 느낌 여유 있는 사실 저는 이 저먼스프루스를 알기 전까지는 뭐 에디론딱이나 러츠스프루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꽤 높았었는데 사실 저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스프루스 하면 저먼이 약간 좀 와. 제일 먼저 선호도로 떠오르는 그런. 그리고 무늬랑 이 색감도 전 사실 이 저먼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화사한 느낌이 이제 일단 그 표면에서부터 맞아요. 딱 보이잖아요. 화사해 보이잖아요. 순백의 저 느낌. 사운드도 근데 조금 더 맞아요. 화사한 느낌이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 쳐보겠습니다. 네. 한 결이 더 있죠. 맞아요.
진짜 좋지 않나요? 아, 이 소리가 좀 레이어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렇죠. 아, 이런 살아 있죠. 그죠. 와, 살아 있어.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아카스케로 이제 그런 다채로운 주법들이 이제 점원이랑 만나니까 더더욱 생동감 있고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저의 OM 2H 중에 원피 네. 저먼스 플러스 다운 사운드였고요. 명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예전에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사운드라고 드렸었는데 사실 다른 거 드릴 게 없어요. 너무 그때의 감동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네, 저는 OM2H Great OM2H Great 이고요. 아, 지리고요. 이렇게 OM이고 오지고요. 오지고 OM2H 지리고요. 야, 이런 느낌 진짜 좋아요. Great, Great, Great.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79.5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타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어탐 탑10에, 스쿼드 탑10에 들었습니다. 어탐 지금 현재 1위 로자우드 HD35 커스텀이 85점이고요. 와, 그것도 어마어마하네. 두 달에 HRG CC 모델이 83.5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후루쿠가 너무 많아요. 3위, 아하. 4위, 6위, 7위, 8위, 9위가 다 후루쿠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가성비랑 사운드가 동시에 가장 잘 나오는 브랜드라. 탑10에 콜링스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저우드 하나, 구돌 하나, 후루쿠만 5개, 테일러 하나, 레이크우드 하나였는데 이제 레이크우드가 안타깝게도 이 라인업에서 이렇게 밀리게 되고 콜링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후루쿠가 너무 많아요. 후루쿠를 좀 밀어낼 계속 좋은 기어들이 좀 그렇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가성비랑 사운드가 같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런 기어가 그런 브랜드가 사실 잘 없기 없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스쿼드에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맞아요. 후루쿠가
자, 어쨌든 79.5로 탑10이 또 새롭게 갱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콜링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에피폰의 멋진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링스는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이렇게 해도 너무 네. 좋네요. 어, 재밌네요. 앞으로도 저먼 스프루스 말고도 그때 있었던 딥바디나 에디론닥 스프루스, 트레디셔널 이런 모델들도 계속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